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거래 절벽이라는 게 뭐 나타난 게 수준이 지금 뭐 8월 들어서 진짜 아 뭐 어마어마한 뭐 정말 거래 절벽이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서 우리가 뭐 한 거래 건수가 그래도 한 달에 약 한 만 건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한 3천 건에서 약 한 뭐 한 4천 건 왔다 갔다고 좀 많아야 한 5천 건 정도. 그 이것도 뭐 굉장히 사실은 거래 절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8월 들어서면서 특히나 지금 이제 8월 지금 이제 그 지난 주말 이제 봤을 때 약 한 709건 정도밖에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게 절벽 중에 지금 절벽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래 절벽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어떤가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래 절벽 안에서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 일단은 8월, 네, 심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자, 그런데도 집값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자,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파트 값, 야 2017년부터 그렇죠. 18년, 19년, 2020년, 이제 2021년. 진짜 뭐, 3년, 4년, 거의 뭐 5년 가까이 계속 상승 랠리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 자, 결국은, 그렇죠. 지금 매수자들도 피로감이 지금 너무 높아요. 정말, 하, 아니, 올라도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계속 이 피로감이 지금 어마어마한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겠고, 자, 또 하나는 이 피로감도 큰데다가요. 지금 요즘 이제 그 뭐 집주인들, 네,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짱 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저 무슨 얘기냐면 뭐 과거에 뭐 한 10억 정도 직전 거래가가 10억 정도 됐는데 뭐 그러면 뭐 한 1, 2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12억, 13억 자 이렇게 정말 배짱 호가를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 배짱 호가를 이렇게 덥석 이제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매수자들이 정말 또 이 부분 있죠. 맞습니다. 지금 대출 제한도 지금 뭐 그 많은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농협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뭐 대출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뭐 주담대 지금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지금 다른 은행까지 이게 또 뭐 퍼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거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올랐고 또 올해도 지금 떨어질까 뜬 것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거조차도 지금 힘든데 결국 뭐 이걸 힘들어도 배짱 호가라도 내가 받아내려고 하면 결국 대출이라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대출 부분마저도 자 그러면 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자금 조달 계획을 할 때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뭐 거래 절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또 하나가 생각보다 이 부분이 조금 길어지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6월 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특히나 이제 뭐 종부세 같은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특히나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대 82.5%를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양도세 지금 중과 이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뭐 거의 10억 정도 내가 차익이 남아도 한 8억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지금 내가 뭐 이걸 뭐 팔 필요가 뭐가 있겠어? 자, 그러면서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이제 버티기가 들어가고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버티기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매물 잠김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또 당연히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오히려 증여를 선택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최근의 이슈죠, 이거는. 자, 중개 수수료 맞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번 중개 수수료에 있어서 많은 그렇죠. 그
좀 뭐 혜택이면 혜택일 수 있겠죠. 뭐 에드원이든 매수가 됐던 간에. 자,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 인하를 좀 기다렸던 분들도 있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 인하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절벽에서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 바로 세금 인하 부분이에요. 자, 지금 뭐 그 많은 이제 대선 주자들이 여든 야든 뭐 세금 인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좀 세금이나 특히나 양도세 같은 이런 쪽에 인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들, 결국은 내가 비용을 좀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은 버티기 쪽을 또 선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버티기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버티기를 하는 동안 이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라는 거죠. 결국 내가 버티기가 오래되는 이유, 맞습니다.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래도 집값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장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자,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다. 뭐 이렇게 좀 고장 난 것 같다. 뭐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3년 만에 지금 최대 폭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3년 전이라는 게 2018년 한 9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18년 8월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9.13 대책이라고는 또 그때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바로 그 9.13 대책이 나오기 그 직전에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폭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르던 게, 그때는 강남권 쪽이라든지 뭐 중강남권 쪽 이쪽을 주로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노원이라든지 도봉 같은 강북 쪽 지역, 비강남권 지역도 지금 대단한 상승률, 특히나 더 높잖아요. 지금 상승률로 보자면 노원이 거의 주간 상승률이 0.32% 정도가 되고, 도봉 같은 경우에도 뭐 0.29%가 되니까요. 자, 뭐 강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한 0.25%, 그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가 0.24, 뭐 서초가 0.24,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같은 어떤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강북, 강남 뭐 가릴 거 없이 오르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서울뿐만이 아니죠. 지금 서울을 포함한 경기나 인천 지역들까지도 수도권 쪽의 아파트값도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연속 계속 정말 1%대. 야, 이게 지금요, 1%도요. 지금 이게 1.1%하고 1.6%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지금 올 한 그 초만 하더라도 약 한 1.1% 상승률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거의 7월, 8월 이렇게 들어서는 1.6%를 넘어가는 또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쪽 서울, 경기, 인천까지 전부 다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 11.12%인데, 이 11.12%라는 이 지금 상승폭이 실질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통계 작성 이래로 지금 가장 높은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결국 서울이 올라가고요. 경기가 올라가고요. 인천이 올라가니까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방 지금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거는 결국 수요자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 수급 지수, 이것도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106포인트였던 게 107.7포인트까지 올라가고, 107.8포인트, 108포인트였던 게 지금 최근에는 108.2포인트라고 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매매 수급 지수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이런 어떤 그 거래 절벽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지금 이 고공행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시장을 보는 뭐 가장 또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거죠. 자, 지금 예전에 우리가 아무리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 홀로 아파트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서울에 있는, 뭐 물론 강남권도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서울의 관악구인데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투자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그것도 지금 한 세대수가 한 18세대 정도 되는, 뭐 18세대 정도 되면 정말 작은 정말 소형 아파트잖아요. 자, 그런데 이 18세대 청약 모집하는데 무려 4,000명이에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무려 200대 1,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도 수백 대 1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청약 광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한 이달 정도까지 그 분양됐던 민간 아파트 세대수가 약 한 2만 5천 세대 정도는 분양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지금 서울에서 민영 아파트 지금 분양했던 게 불과 5,6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작년에 한 2만 5천 세대였던 게 지금 한 5,600세대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거의 5분의 1 토막까지 나니까 이제는 뭐 나 홀로 아파트다. 그렇죠. 다 이렇게 청약 강풍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쪽에서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성이나 평택, 뭐 화성, 지금 경기도 아래쪽도 아니면 경기도 아예 위쪽인 뭐 의정부라든지 지금 동두천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외곽 쪽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아파트는 또 언감생심, 그렇죠. 넘사벽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구매를 못한 수도권 쪽에 거주하는 이제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오피스텔 쪽으로도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주택 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차라리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가자. 특히나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뜨고 있는 이유가 투자 수익률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지금 2, 4분기에 지금 상업하고 업무용 지금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가 약 한 2.15%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 4분기가 한 2.1% 정도 됐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투자 수익률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이든지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